우리 박희장 씨의 첫 번째 연관 검색어가 이제 골조비가 뭡니까? 뭐예요? 골조비? 골조비? 저게 뭐예요? 골조비? 아, 골반! 네, 맞아요. 골반이. 골반이? 제가 작년에 워터파크 광고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. 제가 분명히 메인 모델이라고 들었었어요. 그래서 그 장소로 가서 이제 제 백업 해주시는 모델분을 뵀는데 딱 봐도 완전 빵빵한 거 알겠죠? 아~ 완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완전 화가 좀 났어. 화가 좀 나셨네. 화가 좀 났어. 딱 봐도 빵빵한 거 아시죠? 심한 거. 엄청 심한 거. 엄마 주터질라. 와. 아이고 뭐 다 주고 잡아 넣다 넣다. 일단 기가 죽었어요. 그래서. 거기서 준비해 오신 비키니도 있었는데 완전 이렇게 천 조각 있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가릴 수 있는 걸로 가리고 다음날 새벽부터 찍었거든요. 제가 놀이기구를 못 타는데 한 개다 한 열 몇 번씩 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벌벌 떨면서 새벽부터 촬영을 하고 저 제 나름대로 못 하는 걸 열심히 했으니까 뿌듯하게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 기사가 막 뜬 거예요. 이제 거기에 막 박기량 수영복 몸매에서 떴는데 막 댓글들이 막 골반이 없네, 있네. 가슴이 없네, 있네. 그래서 아이고, 진짜 제 몸에 대해서 엄청나게. 예. 네. 그래서 제가 그때 혼자 내려갔거든요.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. KTX에서 옆에 여자분 이어폰 꽂고 계신데 옆에 펑펑 울었어요. 너무 속상해서. 아니 딱 너무 예쁘다. 근데 얘기하는 씨하고 아까 계속 거지. 우리 박기량 씨 모시고 너무 부럽다. 어떻게 몸매가 이렇게 저렇게 하냐고. 우리는 웬만하면 그런 칭찬 잘 안 하거든요. 그럼요. 화면에서 티가 잘 안 나요.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마른 몸인데 장 근육이 너무 예쁘다. 박기량 씨가 여자 칭찬하는데 처음이에요. 네, 저는 처음이에요. 좋게 생각하면은 제 몸에는 클 수가 없다. 물론 조금 가슴? 크면 좋겠지만 제 몸에 딱 맞다 생각하거든요. 아, 그럼 수술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? 네, 제가 그거 사건이 있고 나서 두 달 정도 아니 가슴을 골반을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두 달 정도 슬럼프에 빠져서 실장님한테 정말 진지하게 울면서 저 지금 수술하고 싶다고까지 얘기했었는데 그게 또 3개월을 쉬어야 된대요. 그래서 그럴 엄두도 하지 마요. 아니, 아유, 예. 지금 몸에 그 가슴이 딱이에요. 손을 너무 저희들이 엄마잖아, 엄마. 엄마 입장에서. 아이, 박기량 씨는 뭐 진짜 지금도 너무 하면 오히려 더 평범한 몸이 될 것 같아요. 아니, 나는 다리가 내가 본 여자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진짜. 지금 특히 아까 저희가 잠깐 봤지만 이 치어리딩을 하실 때 너무너무 여러 가지 동작들도 깔끔하고 건강하고. 알토닝 하나도 안 베겠잖아요. 맞아요. 다리가. 아른거린단 말이 지금도 아, 그럼요. 자,